여러분 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영면입니다. 오늘은 대변 가는 길 오랑대에서 제가 낚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. 제가 그 팬분 한 사람하고 지금 약속이 있어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 팬분하고 약속이 있어서 금방 왔다가 또 철수하고 갑니다. 그런데 지금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지금 요 지금 내 낚싯대 보이시죠? 가방하고 보이시죠? 그러면은 요 안에 보면은 요 여가 하나가 보이시죠? 요게를 서가지고 요게 서서 저 여밭 있는 쪽으로 해서 한 2, 30m 캐스팅을 한번 해보세요.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에던 손맛을 여러분들께 좀 하는 거로 추천 좀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 한번 좀 줌을 좀 당겨볼까요? 자, 여러분들 이렇게 포인트는 맞는데 제가 하나를 줌을 좀 당겨보겠습니다. 지금 저 앞에 보면 큰 돌 하나 나온 거 보이시죠? 저 위에서 올라가서도 여러분들이 좀 재미 좀 볼 거예요. 수심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. 수심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. 자, 여러분들, 자, 이렇게, 여기로 지금 요 안쪽 편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보면은, 이렇게 쭉 오면서 보면은 전부 다 낚싯대입니다, 여러분들. 자, 이렇게 지금 내 낚싯대하고 가방하고 품통하고 지금 다 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 저 대변 쪽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저 대변 쪽에 보면은 접병등대라고 하나가 있을 거예요. 접병등대 거기를 찾았다고 한다면은 그 접병등대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. 접병등대 있는 쪽에 들어가면은 그 난간대가 한 2m 이상 뚫리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하루 빠짐없이 낚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오늘 그 자리를 제가 아침에 일찍 갔더만은 그 사람이 언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요런 대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늘 요로 이렇게 소개를 시키게 된 겁니다. 그 자리 갔으면은 아침에 최단화 일찍 접병등대가 보일라나 한번 줌을 한번 당겨볼까요? 아, 접병등대 조금 보이네. 접병등대 좀 보이면은 요 어디 뚫린 데가 있을 거예요. 요 지금 한 사람 낙사지 싶은데 허리 굽히고 저 자리가 사람 많네. 낙사하는 사람 많네. 아침에 내가 그 사람이네요. 저 자리를 내가 들어가려고 그랬더만 여러분들께 저 자리는 내가 강제 추천한다고 제가 앞에 한번 영상을 올린 자리입니다. 제가 자 줌을 놓겠습니다. 줌을 놓고 줌을 다 놓겠습니다. 자, 여기에서 또 다시 요 갯바위를 여러분들께 또 하나를 또 줌을 좀 당겨 보겠습니다. 지금 요 제일 긴 바위, 요 제일 긴 바위가 요게가 지금 또 요게 또 병에도 수심이 조금 되는 데입니다. 그런데 제가 수심을 몇 메다고도 이야기를 못 해드립니다. 그거는 왜 못 해드리냐 하면은 하루하루 조류가 틀리기 때문에 물 들어오는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수심은 이야기를 안 해드리겠습니다. 수심은 또 못 해드리고 자 그 다음 제 여러분들께 한번 아까 전에 저 위에 내 왼쪽으로 내려오는 길 내가 소개 안 했지 싶은데 자, 요 가로등 보이면은 아까 전에 오른쪽으로는 소개시키겠습니다. 그죠? 요 왼쪽 편으로 내려온다면은 지금 버스 같은 게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? 하얀가? 자, 왼쪽 편으로 바다를 보고 왼쪽 편으로 보게 되면은 글로 길을 내려오시면 됩니다. 그런데 내려올 때 좀 조심하게 내려오시고 예. 자, 여러분들 오늘 제가 요 왔다가 진짜 갯바위에 너무 많이 어지러 놓고 갔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래 쓰레기는 제가 주워놨습니다. 주워놨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나갈 때
다 가져 나가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